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요. 105페이지고요. 제4장 사무관리. 자, 사무관리가 이제 관리 사무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문서와 인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차 슬럼프를 여기서 많이 이렇게 갔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고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다섯 문제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루는 법령이 한 12가지 법령 이상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은 많고 출제는 그 양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하실 때는 이제 전략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무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무 전범위 통해서 전략적인 학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 두 곳 있어요. 하나 이제 사무관리고요. 하나는 설비 쪽 관련된 건축 설비 관리입니다. 건축 설비 관리는 내용도 많지만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풀려고 하면 또 문제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점수 이상 이렇게 이제 취득하는 것이 이제 목표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이제 사무관리. 자, 이 부분 이제 어떠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는지 우선 이제 살펴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문서와 관련된 이야기죠. 문서 관리.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 예. 우선 이제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인사관리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노무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노무관리 쪽에서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의 법률을 배웁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두 번째 최저임금법. 세 번째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번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법률 하고, 그 다음에 보험관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보험관리에서는 우리 이제 산재, 고용, 건강,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이제 4대 사해보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도요, 이제 개별 법률이 다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교재 105페이지.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 하나 더 있어요. 산재하고 고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만 해도 법률이 이제 10개잖아요. 와, 이 많은 내용 중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정말 여기는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요 네 다섯 문제가 어디 이제 출제되는지, 자, 우리가 이제 포인트 딱 해서 잡을 곳이 어디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크게 이렇게 사람을 다룬 부분하고 문서를 다룬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문서 관리가 이렇게 한 문제 포지션을 차지해요. 정말 다행이죠. 예,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네 문제가 이쪽에 출제가 되는데, 인사관리 쪽에서도 하나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요거는 아예 버립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조직구조론, 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뭐 근무성적 평가 서열법, 뭐 또 목표관리법,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무관리 중에 보통 두세 문제가 거의 이제 이쪽에 나오고 한두 문제는 보험관리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임금 해고 휴가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 여러분들 충분히 예,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나머지 법령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타겟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리 쪽에서 이 보험도요 인간적인 만족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연봉 뭐 1억 줍니다. 예, 주말 꼬박꼬박 쉬어요. 평생 고용했어요. 근데 다쳤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치료해. 산재. 그죠? 그래서 20회 시험에서도 산재 문제가 나왔죠. 거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듯이 산재 문제가 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하나 정도.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을 하실 때, 예, 그렇죠. 내가 좀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 문제를 읽으실 때,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를 그냥 절반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세 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가 있어요. 대성공이죠. 대성공. 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곳이다. 예,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서 관리예요. 문서 관리 한 문제 나오는데 반드시 맞출 수 있다. 그리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제는 전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 관리비 등 회계관계 서류는 5년 보관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학습하시면 돼요. 자, 교재 어디 보시냐면 108페이지를 봅니다. 뭐 20회 때 문제도 여기였고요. 문서의 보존기간에서 나오죠. 108페이지. 거기 보니까 5년 보존, 3년 보존, 2년 보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죠? 5년 보존, 뭐 이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관리비 등과 관련된 서류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서류, 이거 이제 5년 보존이에요. 뭐 이거 정리,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요 내용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 범위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요. 어렵지 않게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자, 3년 보존 문서. 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서류 보존은 대개 점검이나 이런 것들 매년 하기 때문에 2년 보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보존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먹는 물이 있습니다. 먹는 물. 이걸 이제 우리는 수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관련 법률은 수도법입니다. 자, 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버리는 물. 이걸 하수도라 그러고 법령은 하수도법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먹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버리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에. 뭐가 중요해요? 먹는 물이요? 예. 예, 먹는 물이 중요하죠. 그죠? 먹는 물 중요하죠. 나 배탈 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3년하고 이거 2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누군가가 버린 물을 정화해서 드시는 거예요. 버린 물을, 예, 팔당에 모인 물이요. 그 위에 춘천에서 다 버린 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먹는 물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2년, 이건 이제 3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수처리 시설에 버려지는 물,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 기록은 3년.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기록은 이제 2년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중요하다. 이게 이제 기계와 관련된 뭐 승강기, 소방, 가스 이런 것들은 다 기계와 관련된 부분이 2년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건 3년이에요. 사람.
사람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및 근로관계 중요 서류.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우리 실무 범위에서 사람을 다룬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된 안전점검 관련 등 서류. 그래서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예. 사람과 관련되는 거, 하수도법에 의한 방역수칙을 기록. 예, 이렇게 네 가지 기록하시고 나머지 기계기구 설비 이런 것들은 다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간의 이정함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류예요. 재해보상. 예전엔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류가 3년이었었거든요. 근데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기간의 이정함이 없게. 왜요? 예, 소송을 길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기 전까지, 시효를 소멸하기 전까지는 없애지 말아라.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하고 한 문제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사관리는 말씀 안 드린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 10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술은 쭉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시험으로 이렇게 유도화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론을 이제 내는 학자 교수님 좀 계실 수가 있는데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깜짝 등장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직구조론이나 뭐 이렇게 인간관계 형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스킵 하시고, 자, 포인트가 높은 부분, 그렇죠. 117페이지 보시면 제4절 노무관리 있어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제 편제상 하면 두 번째는 인사관리였고요. 세 번째, 노무관리. 자, 많은 법령 다룬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근로기준법. 여기 이제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 곳이 있고, 20회도 나왔고요. 자, 이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이 근로자와 이 사용자 간에 내가 근로를 제공할 테니 그에 상관은 임금을 좀 지급해 달라라고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약정한 부분을 다룬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사실 어때요? 근로자가 굉장히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좀 강제화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법령,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제외하고는 이제 개별 법률을 이제 처음 보시는데 근로기준법이든 이렇게 이제 법령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우리 시험, 그렇죠. 16문제가 주관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관식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이게 주관식이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117페이지에도 용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거기에서 지금 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뭐 이러한 부분, 이 근로계약이죠. 이러한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 거기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요 부분인데요. 평균 임금은 우리 임금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선 소정 근로시간과 단시간 근로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정 근로시간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법정 근로시간 잘 알아요. 주 40시간. 그죠?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간단해요.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 한자 거기 써 있어요. 예, 일정 장소에서 정했어요. 서로 일정 장소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정한 근로시간이에요. 너 얼마 일할래? 그러면 그에 상응한 임금을 줄게. 이렇게 서로 약정한 시간이다 그 얘기고요. 단시간 근로자 이건 뭐냐면 내가 근로를 제공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근로를 제공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근로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작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정 근로시간과 단시간 근로자를
기억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대적이다. 요 개념, 요 개념.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몇 시간이다 이게 아니고 단시간 근로다가 주당 몇 시간이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일하거나 내가 약정한 시간이 둘이 약정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둘만 하는 거지, 그죠?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개념상 정확히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118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로계약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의 개념을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 여기서 조금 정리하시면서 조금 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이 법정 근로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쓰잖아요. 주 몇 시간 일하겠다, 임금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사용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사용자 거꾸로 사용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예 뭐 우리 회사가 야근이 많은데 야근할 수 있습니까? 아이 뭐 밤에 일찍 가서 뭐합니까? 야근할게요. 주말에도 일이 많은데요. 아니 좀 뭐 특별히 뭐 주말에 하는 일도 없고요.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교부해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한다.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임의조항이나 강행조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점 하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118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면 계약 서류는 이제 얼마 보존하느냐. 아까 우리 봤죠. 사람과 관련된 근로자 명부 몇 년? 3년. 예, 벌써 기억을 다 잃었습니까? 예, 안 되죠? 자,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첫 번째 해고와 관련된 부분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시험 추세가 어떠냐? 예전에 문제 추세는 뭐였냐면 단순하게 숫자를 외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요즘은 권리 구제와 관련된 부분이 대세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예, 잘 출제되고 있다는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의 절차나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침해된 그 권리를 구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법령에 보면 해고 형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리해고, 고용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해고예고.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사유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너 그만둬. 언제? 30일 후에. 그리고 같이 일하기가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상해서 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고 예고는 그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결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제 학습하시고 나서.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잘 아신다고 보고요. 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우니까 좀 그만둬줄래? 이 얘기예요. 이렇게 계약해놓고 아 우리 회사 힘드니까 그만둬.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게 말이 될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만둬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어려우니까 그만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갖췄을 때 효과가 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현행 법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상 양도 인수 합병을 이 범죄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KT하고 KTF가 합병을 하면서 6, 7천 명이 대량 해고되고 이건 그냥 요건이 있어요.
합병하면 해고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이제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가 되는 거니까 그 절차는 굉장히 공정하게 해라. 성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선별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용자가 내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사재도 털고 산도 팔고 뭐 집도 팔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해서 100명을 뽑았다. 성차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어렵지만 해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합니다. 얼마? 50일 전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119페이지 하단부에 경영상 이외한 해고 있고 120페이지 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50일 전까지 해라. 근데 그래야 이제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해고가 된다 그 얘기인데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대상자 이 이제 통보 이 통보의 성격을 보면 사용자에게 그 근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통보한 거냐 아니면 노동조합에 통보한 거냐? 노동조합에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는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해서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디에 요 표현이 있냐면 119페이지에 보시면 4번 해고 등 돼 있고 양가로 2번 보시면 해고의 예고 등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원문자 1번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가로 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그죠? 포함한다. 그거 그냥 단순히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고의 요건 절차를 보셨고요. 실제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요즘 이제 시험에서 핫한 부분은 권리구제예요. 보시면 120페이지 하단에 5번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서 나왔죠.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당해고가 있다. 그러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구제명령을 이렇게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유 없는데 하고 이제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물론 이제 구제명령하면 상대방이 될 수 있죠. 뭐 기각하면 뭐 요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요 내용이 떨어지면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디다 하느냐? 중앙노동위원회예요. 이 중노위에서 재심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심 판정 결과도 똑같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리가 구제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판정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나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라라고 이렇게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다가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근로자가 이제 뭐 회사에서 서면을 그만 나와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술로 살고 한 달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정신을 차려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부당해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척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제 신청을 하니까 오 그래 부당해고나 해서 구제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직을 시켜주든 뭐 임금을 주든 뭐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떨어졌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재신청하고 또 떨어졌는데 안 하고 이러면 예 그냥 말라 죽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이 딱 떨어졌다. 그럼 바로 이행해라.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이제 보시면 이행 강제금 나오는데 이행 강제금이 얼마냐, 몇 회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은 어렵잖아요.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그러냐면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그래요. 연 몇 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연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인가 봐요. 뭐 어쨌든 숫자는 어렵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재심판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구제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뭐 이게 처음에 구제명령이든 아니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이든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요 내용. 자, 요거는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조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121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6번 밑에 여섯 번째 줄이에요. 이행강제금 돼 있고 1번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얼마? 이행이니까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로 열고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모두 포함돼요? 재심판정도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근로자 내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 5번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매년 몇 회? 2회.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몇 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한다고요? 2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절차에서 꼭 아셔야 될 지문이 두 줄이 있어요. 어디냐면 12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 중간 부분에 구제 명령 등이 확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디귿번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어떻게? 확정된다. 아, 일단은 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하고요. 4번 보시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4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자, 어쨌든 요 두 줄이에요. 요 두 줄. 그러니까 디귿번하고 4번. 하나는 확정된다. 하나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사무관리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으로 이야기할 때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이해가 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구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구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용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제 명령은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기각이 됐어요. 근로자 가만히 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럼 이거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디귿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뭐냐면 요 얘기예요. 구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용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늑달같이 10일 이내에 중로에 재심 신청을 사용자 하겠죠. 그러면 이 효력이 정지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최종 판결일 날까지 정지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효력을 계속 가져갑니다. 이 효력이 정지되면 이런 의미도 없고 이행강제금을 쓸 이유도 없고 이게 정지돼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거예요. 왜? 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이 구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무리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이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확정된다, 하나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예. 자,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예. 제일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봤습니다. 해고. 자, 그 다음에는, 예. 122페이지.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임금. 사실 관리사무소 이제 예, 관리사무소 소장님 되시는데요. 저도 그래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에요. 임금. 아, 뭐 연봉 1억 준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임금 많이 준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일단 기업에서는 부도가 나면 체불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가 부도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집주인이 이미 부도나는 위기에 있으면 먼저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정해된 일자에 꼬박꼬박 임금이 들어와서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일반 뭐 기업이나 공장 뭐 이런 데는 사실 거의 퇴근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물량을 맞춘다든지 혹은 뭐 업무를 할 때 예, 그 잔업이나 잡무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생활화돼 있죠. 근데 관리사무소는요 소장님이 6시가 딱 됐는데 안 나가면 직원들이 막 뭐라 그래요. 뭐야 막 그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일이 7월 달에 6시 시계를 한번 보시고 밖을 내다봐요.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래도 퇴근을 하셔야 돼요. 왜? 직원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유유시간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임금 이야기를 할게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어떠한 내용 수당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개념 정도를 물어봅니다. 자, 평균임금.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거꾸로 들어가요. 뭐냐면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아, 이거 퇴직금 계산할 때. 예,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있어서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 지급하거든요. 요거 지급할 때 평균임금 기준임금 써요. 자, 통상임금은요. 아까 보셨죠. 30일 이상의 해고수당을 줘라. 또 야근했다. 또 뭐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 휴일에.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근로라고 그러는데 이 가산근로수당이 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봤고요.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볼게요. 퇴직금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쭉 지나다가 어떤 사유, 특정한 사유, 그날이 퇴사일이에요. 자, 이렇게 퇴사일이 발생한 그 특정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낸다는 소리인데 다 필요 없어요. 얼마? 3개월 동안만 내겠다는 겁니다. 3개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받은 총임금을 뭐로 나누냐? 3개월 동안에 총 일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요 일수를 계산하실 때 3개월이 어느 때는 그렇죠. 90일일 수도 있고
2월 달 끼면 80 며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7, 8월 달 끼면은 또 그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일수가 약간 변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최종 3개월 동안에만 받은 그 임금만 가지고 그 일수를 나눈다. 요게 이제 평균 임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여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퇴직하기 3개월 전에만 임금을 많이 받으면 퇴직금은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은 뭐냐면 그렇죠. 내가 얼마 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그래. 약정한 금액이 약정한 금액.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사용을 한다. 여기에 사용한다 정도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요건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다. 우리 이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육아 휴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퇴사를 했다. 혹은 내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퇴사를 했다. 그럼 이제 평균 임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느냐. 이런 내용의 지문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 지문은 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22페이지 임금, 그래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그래서 123페이지 맨 밑에 5번 휴업수당 보시면, 그렇죠. 이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아까 이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죠? 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126페이지에 법정 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만족감은 이렇게 해고 없이 쭉 다니면 되고 또 임금은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고 그리고 쉴 수 있으면 좀 쉬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죠. 휴가. 자, 그래요. 이제, 물론 이제 시험 관련해서 법정 휴가 이야기를 하겠죠. 법정 휴가와 관련해서 시험과 관련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연차유급 휴가고요. 물론 이제 법정 휴가에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건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출산 전후 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실 텐데 연차유급 휴가는 이제 이게 개정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셨다면 이 개념은 충분히 잡고 계시죠.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 그러면 15개의 휴가를 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2년마다 플러스 1일씩을 조치를 시켜서 총 25일 한도로 휴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차유급 휴가의 얘기예요. 연차유급 휴가. 그러면 이제 이 연차유급 휴가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질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126페이지에 연차유급 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죠. 이렇게 유급 휴가를 줘라 이렇게 돼 있고 127페이지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게 어디냐면 맨 위에죠. 6번 보시면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127페이지 맨 위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업무상 부상으로 또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에서의 출산 전후로 휴업한 기간. 자, 이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1항부터 3항이 뭐냐면 요게 1항부터 3항이에요. 요 휴가 일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그런데, 내가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가 있어요. 출근을 못 했습니다. 휴업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근부에 도장이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잖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15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다 다쳤는데, 그죠? 사용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안 주면 너무하지 않느냐?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병원에 있었지만 이걸 출근한 것으로 봐라. 그러면 15개를 줄 수가 있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예, 좋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여기 있는 출산 전후 휴가도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봐달라. 그 얘기죠. 자,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127페이지 출산 전후 휴가 보시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통해서 일정 기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라 그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한 명만 이렇게 나는 경우를 법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 명 이상,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기간을 좀 달리해서 정하고 있죠. 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90일이요. 두 명 이상이면 120일이요.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 중에 출산 후에 얼마가 배정되느냐? 반이요. 45일 이상, 60일 이상. 예, 이렇게 출산 후에 배정이 돼야 된다. 얼마까지 유급을 하는데요? 예, 요거는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요. 예, 요거는 90일이 아니에요. 75일입니다. 75일에 유급 휴가를 주도록. 예, 요렇게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산 전후 휴가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130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요이 산재, 요 산재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의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뭐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건데요. 사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33페이지의 최저임금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